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으시지만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법이 재미있으시면 부동산에 DNA가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고요. 이게 재미없으시면 당연한 겁니다. 워낙 행정법에 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못됩니다. 그래도 조금 관심 있고 계속 봐주시는 게 공법에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1. 기초조사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분수.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정하면 시의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국도였는데 얘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제일 먼저 나오고 뒤에 시도이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는 원칙과 예외에 해당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들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두 줄 밑에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이 기초조사는 측량조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기초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에 공청회 차시였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공청회 추천했습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체 공고와 관련되어 네 번째 줄 보시면 박스 바로입니다.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4일 동그라미만 해놓습니다. 3번, 4번 필요 없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시도이사 또는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도,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 드려야 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의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의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얘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 해주십니다. 제목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이지만 그냥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고 생각해놓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입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차셨죠.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계획권에는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관할 관청인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3번입니다. 협의 심의란 말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 승인하거나 승인 추천했습니다.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협의 추천했습니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심의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4번 차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의사에게 관계서류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 송부받은 시도의사는 시도의사 추천했습니다. 시도 공부에 그 내용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0일 이상 일반 열람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열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도지사 승인입니다.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건너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반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함께 공부하셨던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첫 번째,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장기 발전 방향은 비전이거든요. 그 목적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구속력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공법은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있다면 누가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한다? 행정부가. 그래서 우리 작년 연말에 단속 많이 했던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경찰이 단속 열심히 했던 거. 세금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했겠습니까? 부족해서 단속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과속 운행하게 되면 범칙금 내라고 행정 처분하는 곳이 바로 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행정청은 행정청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행정청이 하는 행위가 있다면 법률 행위가 있다면 얘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아야만 살집 만들 수 있거든요. 건축허가는 뭐다? 행정처분입니다. 내가 공사 도중에 집안을 잘못 건드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끼칠 상황이라면 공사 중지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구속력이라고 하면 바로 행정처분을 통해 일반 국민이 일정한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 하고 이 권리 의무가 바로 구속력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정처분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과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환 정권의 적폐청산이라 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했다고 재판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이번 정권에는 재판받으실 분 없으시겠죠. 괜한 이야기를 또 했나 봅니다. 사실 또 지나친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사실 공수처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헌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에 정한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서 만든 기관인데 검찰은 헌법에서 만들어 놓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이 일정한 고위공직자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헌법이 정한 기관이 법률기관에 뭔가 보고하는 그런 좀 잘못된 법리가 있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전혀 관심 없는데. 그래서 만약 그러한 법률 제정이나 그런 법 집행, 그러한 것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뭔가 구제 절차를 걸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속력 발생해야 되는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은 효력 있다 없다. 우리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 있지 않으십니까? 악법도 법이다. 원샷. 독배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법도 일단은 뭐다? 유효합니다. 다만 구제 절차로 이 행정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처분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관청의 상급청에
이의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를 행정심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지 못한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소송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심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처분 관청에 한다, 상급 관청에 한다. 상급 관청에. 그래서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건축허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면 그때는 누구에게? 상급 관청에게. 보통 건축허가 처분은 시군구청장이 내주게 되는데 그 건축허가나 공사 중지 명령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상급 관청에게. 그래서 서울의 구청장이 건축허가 처분권자였다고 하면 서울시장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이고 세종시에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세종시장에게 건축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세종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정심판이라 표현합니다. 행정심판은 항상 누구에게? 상급 관청에 하는 겁니다. 처분 관청에 한다. 이야기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분명 행정청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얘는 행정처분의 성격 있다 없다. 없으니까 구속력 안 나오는 겁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정도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계획이거든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법 부당하다고 하면 그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공법과 관련된 공부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이 광역도시계획 개념 살피시면서 구속력 없다라는 것을 함께 보셨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다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속력 없는 계획이구나.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대신 우리 구속력 없는 계획이지만 저 광역도시계획은 돈벌이가 된다 안 된다. 돈벌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는 이 계획이 개발 계획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인구 늘어나는 곳에는 그 개발 계획이 실제 구현되는데 인구 감소되는 곳, 그런 필요성 있는 곳이라고 하면 아예 만들지 않거든요. 대신 가끔 그런 경제 논리보다 지역 균형 발전이 더 필요하다 해서 무조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번에 태안이라고 하는 도시와 보령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리 하나 만들고 섬 지나서는 지하 바닷속에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거 만들어질 줄 몰랐거든요. 여기 태안군은 한 5만이고 보령시라고 하면 인구 한 10만, 15만 정도이거든요. 여기에 몇천억 투자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런 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아마 충남 도지사 잘 뽑으셔가지고 아마 그게 실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 계시죠. 이상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남 쪽 같은 경우에도 천사 대교로 해서 섬 연결하게 되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섬이 다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되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가치는 그냥 제자리이다 급등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경제 논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구 늘어나는 곳에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좀 저조한 곳에도 정책적 결정 때문에 이게 구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라고 하면 항상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곳은 어디다? 광역계획권.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 기억납니다. 도시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광역계획권의 지정 대상인데 그 둘 이상의 특광 시군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국토교통장관이 같은 도에 동일한 도에 둘 이상 시군이라고 하면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가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대상이 광역계획권인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을 때 널리 고시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광역계획권 지정 사실을 지도이사 지장군수에게 통보해버리겠습니까? 통보. 고시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 또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20개 가까운 광역계획권 지정되어 있고 20개 가까운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광역계획권 몇 개 있다? 하나 두 개라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광역계획권도 어딘지 관심 없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통보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고시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리다. 고시는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사안일 때 고시하는 것이지 구속력 없는 제도의 경우는 알릴 필요 없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되어 우리는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광역도시계획은 지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이라면 지장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원칙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예외가. 역시 우리는 촉이 좋습니다. 예외는 각각 몇 개씩 있다? 세 개씩. 그래서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토가 직접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하면 공동으로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국가계획 공동 3가지, 도지사는 3년 공동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는데 각각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수립권자가 국토 예외적인 것이 각각 3개 있다라는 것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예외적인 수립권자 3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 궁금했을 때 이 3개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인 수립권자 3개입니다. 그러면 이 예외적인 수립권자를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도이죠. 도에서 관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에게, 지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됩니다. 저 승인은 광역도시계획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저 수립권자, 승인권자를 각각 구분하셨다고 하면 우리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구속력?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할 때 거치는 3단계 절차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계획이다, 국방계획이다,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만약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 그래서 지금 소득 수준 얼마인데 5년 뒤에 소득 수준 100불에서 1000불 늘려줄게, 만불에서 2만불 늘려줄게, 그런 경제개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지금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땅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땅에 속하는지 측량해야 되고요. 그곳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기초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의 삶에 영향 큽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워낙 많이 보시다 보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도 보지 않으셔서 예, 본 적 없지만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 행정계획도 국민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 청취 방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주민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 제도와 공람.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청문 절차 세 가지를 두게 됩니다. 여기 청문은 우리 등록 말소 처분이나 자격 취소 처분 등의 중요한 행정 처분하고자 한다면 처분 대상자에게 최후의 변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청문. 그래서 만약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한다면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만 자격 정지 처분하는 때는 청문 없습니다. 청문은 언제만? 취소, 등록 말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 처분 시. 그래서 이 청문은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주민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공람 있는데 이 공청회는 우리 강의실에 이렇게 모여서 일정한 정책을 제시하고 그 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청문회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4월달에 선거하실 거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선거 명부가 비치되어 있고 그것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다? 공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특정한 날짜에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만약 내일 공청회 시작하거나 일주일 뒤에 개최하게 되면 그런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스케줄이 한 일주일 정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신 2주일 전에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한다고 하면 이때쯤이면 거의 약속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람 좀 더 친해지기 위해 식사 한번 하자고 내일 약속 잡으려고 하면 스케줄 있다고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2주일 뒤에 약속 잡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스케줄 있다고 하면 그건 날씨라는 겁니다. 보통 2주일은 약속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며칠 전에? 14일 전에. 그리고 이 공람 절차는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청회이건 공람이건 그 날짜는 항상 14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 14일 대신 7일, 10일 이렇게 기간이 제한되게 된다고 하면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공청회는 며칠 전에? 14일 전에.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14일이 나왔을 때만 맞는 것이고 이거보다 짧게 잡히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중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공람하는 것입니까? 공청회하는 것입니까? 공청회 통해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법에는 6개 법률에 걸쳐
공청회 개최하는 것이 딱 세 군데 나오거든요. 그 세 군데 중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어떤 방법으로? 공람 절차. 공청회 개최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몇 개? 두 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만 공청회.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도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겠습니까? 공람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공람 절차를 채택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주된 목적은 광역시설 설치가 목적입니다.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돈 필요하거든요. 매년 국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한다면 어디에?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하거나 무엇 만들고자 했을 때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심의 절차 거쳐야 되죠.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정치 거치면 그제서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국도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KTX를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KTX가 농경지를 지나가고요. 산을 거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농경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이고요.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경지와 산림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로서 식량 자급자족과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이것 개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데 이번에 KTX 만드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현재 관할가청인 주인인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장이 개발 사업에 대한 허락해야 되죠. 만약 이분들이 반대하게 되면 개발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저 협의하게 되었을 때 가장 자주 빈번하게 반대 의견 제시하는 분은 누구이다?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MB 때 4대강 개발 사업 발표하고 4대강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제일 극렬하게 반대하신 분은 누구였겠습니까? 환경부 장관이었고요. 그분 자리 보전했겠습니까? 바로 잘렸겠습니까? 바로 잘리고 말 잘 듣는 분을 한 분 더 뽑으셔가지고 4대강 개발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MB가 그런 장관에 대한 임명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부당하다. 정당하죠. 그러니까 교도소 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한 이야기 또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공익에 부합하는지,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절차 거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있는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 또는 각종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인구 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 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만 제곱미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는 넉넉하게 생각해서 50만 제곱미터가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용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곳에는 실제 10만 명이 수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지방에 각종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4대 그룹에 포함되고 있는 회사들은 경기도 벗어나게 되면 소득권 인재가 회사 안 온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예상하고 있는 가장 수도권에
하단부가 바로 평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장 만든답시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개발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우리 제2경부고속도로가 구리에 시작해서 세종시가 연결되는데 이곳에 세종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안성인터체인지 그리고 원산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는 그 예정지입니다. 이곳에 반도체 공장 만들게 되면 얘는 평택보다는 위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을 SK에서 확보해서 반도체 공장 제대로 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거든요. 주변 일대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도 이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수업만 아니었으면 필 뛰면서 땅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제가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 우리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이쪽도 평택 고덕 신도시처럼 아마 인구 100만인 용인시에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좀 한번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용인 자체가 워낙 도시 계획이 좀 엉망인 편입니다. 가본 적 없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만 명 기준은 얼마? 30만 정도 필요한데 실제 만 명이 아니 아 10만 명이 아니라 만 명 달랑 사용하는데 300만을 개발하게 되면 이거 낭비죠. 아마 90%는 허허 비어있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문의 도로 폭이 한 70m이거든요. 이 강화문 도로를 인구 10만 도시에 똑같은 도로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이다. 미친 짓이다.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기초조사나 주민의견정치, 지방의견정치는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개발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민이 반대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산 없으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다 통과되어야만 광역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반면 협의와 심의는 타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협의는 현재 농지나 산지를 보존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데 그것 밀어버리고 광역시설인 지하철이나 KTX 만드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관할관청이 동의한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규모가 적정한지 만 명 이상 이용할 공간인데 100만 제곱미터, 300만 제곱미터 개발하는 것은 낭비죠. 그 규모의 사안들을 따지면서 이게 과연 타당한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친 절차가 승인에 필요한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수리권자와 승인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승인권자는 국도, 수리권자는 원칙 시도지사, 시장, 군수. 예외적으로 국도가 관여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입니다. 소리권자와 승인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사이고 협의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사전조사입니다. 만약 승인권자가 기초조사한다 공청회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승인시에는 뭐만? 협의심의만. 그리고 이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방이라 했습니까? 중앙행정청이라 했습니까? 중앙.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권자라고 하면 그 관할에 어울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행정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이라면 장관급을 말합니다. 반면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관계행정기관장,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승인하는데 지방도시계획에는 심의 거쳐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관할 잘못되었다라는 것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도시 수립과 관련된 절차 이후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승인받고자 한다면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는데 우리 학교에 숙제를 하게 되면 그 숙제 담임선생님에게 도장받거든요. 그러면 숙제는 담임선생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에 돌려줍니까? 우리 빨간펜이라는 학습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숙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뭔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 공부 또 해서 어느 정도 학문의 가치 또는 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숙제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이 승인되었다고 하면 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을 만드는 자는 국도입니까? 수립권자입니까? 수립권자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에게 송부하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일반에게 공람시켜줍니다. 이때 공람기간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인데 이때 공람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입니까?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까? 구속력 없는 계획.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수립권자는 일반에게 열람시켜 주었을 때 영원히 보여준다. 짧게 보여준다. 구속력 계획인데 계속 보자 보자 하고 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일 이상 열람시켜 주게 되면 열람은 딱 며칠만 보여준다? 30일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건 그게 수립되었다는 이야기 듣게 되면 빨리 가셔가지고 보여달라 하셔야 됩니다. 보면 어디에 뭐 만들어지고 이후 좀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계략적인 내용은 그대로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 여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보통 문제 하나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만 해주시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주에 아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